태호 형,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얘기해 주다 보니까 네. 그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DNA, RNA 이런 네. 개념들이 되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아주 유사성이 예. 있죠. 네. 이 시스템적인 것과 상당히 유사성이 많이 발견되는데 네. 예를 들면 DNA를 개발자가 이해한다면 네. 어떤 것에 은유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아마도 DNA라면 개발자가 예. 만든 소스 코드와 되게 유사성이 높다고 아, 생각해요. DNA가 소스 코드다. 네. 예. 그래서 센트럴 도그마라는 거를 이제 생물학 쪽에서 많이 쓰는데 예. 뭐가 있냐면 예. 센트럴 도그마요? 네. 예. DNA가 있어요. 예. 이거는 보통 유전 물질로 많이 쓰이고 있고 예. 그리고 생물 안에서 예. 이걸 이용해서 RNA를 만들고 예.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만들게 돼요. 예. 이걸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 RNA DNA를 이용해서 RNA를 네. 만드나요? 네, 맞습니다. 바깥쪽으로 벗어났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잠시만 좀 더 짧게 쓸게요. DNA, RNA, 그다음에 단백질, 프로틴이라고 그러죠. 프로틴. 네. 프로틴이 단백질. 네, 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 물론 예. 이제 DNA, RNA에서 DNA로 가거나 뭐 또 DNA끼리 뭐 레플리케이션하고 뭐 복잡한 게 있지만 심플하게는 이렇게 스토리가 될 있고요. 수 있다. 아직 네.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네. 이렇게 생각해 네. 네. 알아요. 네. 네. 심플하게 얘기하면 예. 그렇고 이거를 코딩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예. 게 있을 수 있냐면 코딩하는 사람들이 만든 코드가 있겠죠. 예. 코드가 있어요. 예. 코드가 있고 이 코드가에서 만들어지는 바이너리가 있죠. 물론 이제 뭐 스크립트 언어들도 있긴 하지만 그 뒤에 비하인드 씬에서는 바이너리 코드가 있죠. 예. 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드는 네. 예, 우리가 쓰는 뭐 네, C나, 파이썬, PHP,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펄 뭐 이런 것들이고 이 바이너리는 기계가 이해할 수 기계가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바이너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램에 올라가서 실행이 되죠. 예. 런하게 되죠. 런이 되는 네, 거죠. 런하게 되는데 이렇게 실제 메모리 올라가서 실행되는 게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단백질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생물에서 모든 세포 내에서나 예. 아니면 그 조직 내에서 움직이는 행동 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예.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물론 이제 다른 뭐 RNA랑 이런 것도 움직이는데 예. 단백질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코드가 실제적으로 작성이 돼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역할을 하는 그거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보면은 DNA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RNA라는 걸 통해서 예.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예. 그게 이 IT적인 코딩으로 보면 예. 우리가 만든 소스 예. 코드죠. 코드가 바이너리화돼서 컴파일 돼서 예. 다시 런하게 되는 기계에서 예. 돌아가는 이런 것과 예. 아주 거의 1:1 매치가 이루어질 만큼 예. 되게 유사성이 높게 되죠. 제가 저번에 그 얘기하셨던 것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네. 이 생물학 레벨에서 코드에 해당되는 DNA를 까보면 네. 그 DNA 안에 사용되지 않는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네, 정크도 되게 많아요. 네, 뭐 주석 같은 것도 있고 네. 뭐 주석이라는 얘기를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디버깅 코드도 있는 것 같고 뭐 아직은 네. 알려지지 않은 네. 그런 미스터리한 영역도 많이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가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네, 네, 네. 그거를 좀 예. 잠시 알려드리면 예. 우리가 만드는 코드 역시도 예. 그 주석을 달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뭐 루핑을 하거나 뭐 예. 내지는 뭐 거기다 케이스문을 달아서 너는 어떻게 가세요 너는 어떻게 가세요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을 하는데 예. DNA도 마찬가지예요. 예. 물론 이제 그 안을 까보면 예. DNA가 GATC 이렇게 네 개의 베이스로 돼 있어요. 그 아미노산? 걔는 DNA. 아, 네. 네, 걔는 핵산. 핵산. 네, 네. 핵산이고 아미노산은 이제 프로테인 만드는데. 네. 그 핵산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코딩을 하는 거예요. 생물은. 네. 네 개의 코드만 가지고. 그럼 사진수.
네, 그렇게 되는. 네, 사진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네. 그 신호 또는 네. 신호의 단위가 네. 네 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단백질만 해도 20가지가 되는데 예. 이제 뭐 이건 뭐 코돈 유지제도 나오는데 예. 20가지를 코딩하려면 적어도 3개의 핵산은 조합이 돼야만 하나의 어떤 아미노산, 좀 전에 얘기했던 아미노산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는 단백질은 예. 그렇게 코딩을 하고 있고 예. 그 나머지 부분의 핵산들도 예. 그 단백질이 잘 만들어질 것인가 못 만들어질 것인가 얘가 어느 상황에서 이것들이 동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디렉션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다 녹아 있게 돼요. 이제 그거를 생물체에서는 병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단일한 DNA 한 가닥이 있어도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한꺼번에 DNA에 붙어서 그거들을 해석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생물체가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아주 디테일한 얘기죠. 네네네. 그럼 결국에는 DNA의 이거 서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코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네, 라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DNA 자체가 단백질인 거예요, 아니면 DNA를 어떻게 코딩을 하면 걔가 결과적으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메커니즘 자체를 DNA가 다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 DNA에서 단백질 만드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D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이외의 부가적인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추려낸 것이 RNA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DNA만으로 단백질이 100%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 DNA 중에 아주 일부분만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일부분이고 사람 같은 경우 일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네. 방향성 네네네. 설정하는 게 단백질. 네네네. 그럼 제가 이제 그 가끔씩 이제 그 생활 코딩에서 강의를 하면 이것도 지워도 되죠? 네. 뭐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네. alert, hello world. 네, 이게 또 지금요? 네, 네, 네.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치고, 네, 이렇게 딱 쳤을 때 이제 제가 그 학생분들한테 뭘 여쭤보냐면 네. 경고창이 뜨잖아요, hello 네. world라는. 네. 그럼 이 hello world라는 경고창은 여러분이 만든 걸까요,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사실 내가 만들 거기도 하고 아닌 거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경고창은 사실 이렇게 네모난 박스고 네. 여기에는 이렇게 버튼 닫는 버튼도 있고 뜰 때 땡 하고 벨도 뜨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텍스트가 뜨는데 네. 결국에 이 alert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네. 한 일은 여기에 hello world가 뜬다 라는 것일 뿐 나머지 요소들 얘가 중간에 있어야 되고 뭐 얘를 끝때까지는 다른 게 눌려지면 안 되고 이런 이런 로직들은 사실은 브라우저 개발자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이 alert이라고 하는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서 호출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 DNA에 녹아 있냐? DNA 레벨에서도 있느냐? 이루어져 있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alert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쪽의 네. DNA에서는 인터페이스고 네. 실제로 내부적 alert은 그 DNA는 아주 일부의 헬로 월드라고 하는 부분에 네. 대한 부분만 네.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네. 것을 가져다 쓰는 거에 불과한 거냐 그런 개념들이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회로 같은 그런 이렇게 일단의 어떤 기반이 돼 있고 자기가 네. 원하는 거를 넣었을 때 그것이 원하는 방향대로 딱 분리어질 수 있는 형식으로 예. DNA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네. 이렇게 제어하는 네. 것에 불과한 건지 네. 아니면 이거 자체가 네. 이 로우 레벨에 있는 이 그 지워되죠? 예, 예. 네. 그 경고창 자체인 건지 그럼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유전자 헬로 월드라는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네. 제 질문이 좀 적합한가요? 네. 네. 헬로 월드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유전자는 사실은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조각조각 나가지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것들이 나중에 RNA로 만들어지면서 예. 헬로 월드라는 RNA가 만들어져요. 아, 그리고 아, 이 헬로가 이게 아니구나. 예, 괜찮아요. 월드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헬로 월드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예. 근데 좀 전에 봤던 그 예제처럼 DNA에서 어떤 조작이 다 이루어지면 그게 RNA로 만들어지고 단백질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DNA에서 단순히 alert하고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쳐 넣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앞에다 이제 붙여줘야 돼. 너는 어느 시점에 hello world라는 큐를 주면 얘가 여기서부터 단백질이 아니라 RNA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쪼개고 만들어서 헬로 월드라는 RNA를 만들고 단백질을 만들도록 예. 이렇게 큐를 주고 예.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공작을 해서 뭐 폴리에테일을 붙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어떤 일련의 셋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헬로 월드라는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전부 다 이해하고 있어야만 되고 이런 거는 동물 쪽,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고 미생물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해서 신테틱 바이올로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약에서 필요한 어떤 물질을 생물체 내에서 생산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물질 셔틀의 개념으로 헬로 월드라는 어떤 단백질을 쉽게 만들도록 카세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직접 그렇게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네. 네, 헬로 월드가 얼럿으로 해서 뜨는 것처럼 생물에서도 충분히 물론 이제 IT처럼 딱 뜨진 않죠. 그 뭐 박테리아에서 만들어지든지 뭐 사람에서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가능해요. 네. 그럼 DNA 자체가 이 단백질 자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없죠. 네. 이 DNA가 어떻게 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네, 만들어질 수 있어요. 더 적합한 표현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DNA를 조작하는 거에 따라서 세포도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네. 세포에는 단백질이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아주 많이. 아주 많은. 네. 그러면, 동일한 것들도 여러 개고 이질적인 것들도 같이 섞여. 그러면 하나의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형태의 단백질의 조합이 들어가 있는 걸 텐데 커다란 주스 안에 그냥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같이 수용. 그러면 그 단백질 하나의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백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오거나이징은 누가 하는 건가요? 셀 자체가 그걸 하고 있고요. 이제 셀 안에서 필요한 물질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뭐 느껴, 이게 센싱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자기가 보니까 당이 떨어졌어요. 그럼 뭐 당을 뭐 만드는 애를 뭐 더 단백질을 많이 만든다든지 아니면 빛이 뭐 세게 들어오고 있으면 빛을 좀 차단할 수 있는 물질 뭐 이런 거 색소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좀 가린다든지 아니면 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삼차 레벨이 뭐 조절이 안 되면 그 물을 빼내는 거랄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세포 안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대처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세포 자체가 일종의 우리 뭐 독립 팩토리 패턴처럼 일종의 그 어떤 자기가 필요한 단백질들을 찍어낼 수 있는 DNA를 만들어내는 어떤 네네 요소가 존재한다. 네, 그 세포는 사실 그 DNA는 템플릿으로 한 셋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한 셋에서 RNA를 여러 셋을 만들어요. 레플리카를 여러 개를 만들고 그 RNA가 이제 다시 단백질을 여러 개 만드는 공장 같은 시스템. 그러면 DNA 자체는 세포마다 하나의 보통 공통된 곳이 대체로 있고 한 셋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각각의 단백질들에 대한 구체적 역할은 RNA 단에서의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단백질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RNA 그걸 조작하는 그 RNA를 조작하는 주체는 DNA에 있는 거죠. DNA에 들어가 있다. 네, 코딩이 돼 있는 거죠. 코딩이 돼 있고 그거를 세포가 알아보고 내가 왔구나 그러면 RNA를 만들고 아니구나 그러면 RNA를 좀 없애고 뭔가 저는 명백하게 명쾌하게 딱 이렇게 와닿지는 않긴 하는데 이게 워낙에 사실 복합적인 되게 복합적인 비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궁금한 건 그렇다면 기관은 네. 세포의 조합 아닌가요? 그렇죠.
뭐 개체도 세포에 네, 조합을 여러 개의 동일한 그 세포가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이 이제 기관으로 확장돼요. 그러면 되죠. 어떤 세포가 지금 필요하고 어떤 세포들이 네. 세포들의 그 구성 구조를 네. 오거나이징하는 건 네. 역시도 DNA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 네, 그렇죠. 아. 네, 그런 어렵네요. 것들을 보고서 예. 알게 되겠죠. 그리고 예. 네, 그래서 그 DNA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보는 게 예. 중요하고 현재까지도 이제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은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도 네. 있고 어떤 네. 부분은 알려진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유전자가 뭐 헬로 월드라는 유전자가 이만한 게 있는데 이거 자체가 뭐 한 셋이다라고 처음엔 그랬지만 이거를 또 찝적대는 여기에다 대고 훈수를 두는 다른 부분이 또 유전자 다른데 있고 막 그래서 되게 뭐랄까 바이너리 레벨에서 하드코딩된 형태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코드 자체도 간섭이 많은 어셈블러 예. 같은 그런 되게 하드코딩된 그런 예. 형태로 돼 있고 예. 그래서 한 부분을 건드려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을 가지고 하나 유전자를 망가뜨려 보거나 예. 아니면 그걸 더 많이 만들어서 얘가 어떤 작용을 하나 봤는데 원하던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예. 그거와는 부수적으로 또 다른 것들이 막 네, 일어나기도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을 길게 만들었더니 팔도 길어지더라고. 아주 그러면 네. 이 DNA 하나 DNA를 하나만 조절하면 네. 전체적인 변화가 생기나 아니면 전체적인 DNA들을 각각의 단백질에 있는 DNA를 아 그거는 그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랐는데 그러니까 이 헬로 월드라는 유전자도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큐를 받아가지고 다른 이제 몰리큘들이 여기 와서 붙고 단백질들이 작용을 해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또 사주를 받아서 예. 얘를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되게 그 갑의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이 예.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할 텐데 그 갑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예. 세포의 많은 부분이 한꺼번에 변경이 돼요. 그러면 그 마치 우리 컴퓨터에서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가 있듯이 그 각각의 유전자들은 네. 서로 유전자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네네. 그 영향을 주는 거에 루트에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다. 네,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그 생식 세포 이런 건가요? 생식 세포랑도 상관이 있을 수 있는데 걔는 네. 탄생 자체에서의 네, 예를 들어서 뜨거운 걸 만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세포 안에서 레벨에서 보면 이제 막 희작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갑자기 뜨거운 걸 만들면 비상사태가 걸린 거예요. 예. 5만 가지 그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유전자들이 막 활동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밑으로 막 그 뜨거운 걸 유전자가 뭐, 다이나믹한 건가요? 스태틱하지 않고? 유전자의 발현이 되게 다이나믹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RNA로 만들어지고 RNA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되게 빨리 일어나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열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 열에 의해서 망가진 단백질을 막 보완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열에 의해서 이제 막 그 기능을 안 하는 부분을 막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되게 분주하게 움직여요. 네.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런 일들이 예. 이 안에서 그 헬로 월드면 헬로 월드 뭐 이런 유전자 레벨에서 다 일어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신체적인 현상들은 네. 어떤 점에서는 대단히 분권적이고 어떤 점에서는 대단히 중앙집권적이기도 하네요. 네, 중앙집권적이라고 말하시는 거는 DNA가 그 모든 권한을 예.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만큼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분권적이라고 볼 만한 거는 이제 각각 세포가 알아서, 네, 알아서 움직이고 옆에 세포한테 노티는 해줄 수 있을지언정 자기 세포는 자기가 알아서 이런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예. 네. 오늘은 뭔가 이 개발자 입장에서 뭔가 네. 어떤 은유 같은 것들을 써서 네. 생물학에 대해서 네. 조금 생각해봤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심화돼서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려니까 좀 어렵네요. 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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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